LA의 대한민국 역사적 희극운동본부와 일부 교계가 LA에 거주하는 탈북가족을 위한 송년 예배와 함께 가진 크리스마스 파티는 조촐하지만 특별했다. 대한민국 역사적 기교운동본부 김영구 목사의 진행으로 한기형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한기형 목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최근 남한에서의 탈북자들의 입지가 어려워짐을 지탄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한국의 여러 사태를 보면서 참 나라가 강도를 만났다. 우리 탈북하신 우리 동포들이 강도를 만났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모든 걸 회복해 길을 찾고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인 줄로 압니다. 미주 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 남가주 한인 목사회 증경 회장 심신 목사, 그리고 FAC 임혜빈 회장과 대한민국 역사적 기기운동본부 조선환 상임고문 등은 격려사를 통해서 미주내 탈북민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도록 격려하며 이들 탈북자들이 통일의 여건이 되어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각계에서 탈북자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 탈북자들은 이날 참석한 LA 교민들과 대화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가지면서 오늘의 행복한 삶을 북녘에 남기고 온 친지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북한 망명정부 조보올 LA 대표는 본 방송을 통해서 얼마 전 남한 정부가 탈북 천년 두 명을 살인자로 몰아서 강제 묵성한 사실의 분노를 표출하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탈북자들의 신변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인 미주 한인사인 동포들이 이렇게 저희들 잘 돌봐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투쟁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왔은 말인데 이번에 12월 7일 날 북에서 오신 그 북에서 탈북에서 어선을 타고 목선을 타고 탈북한 탈북자 두 명을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강제 북송. 옛날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 지금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에서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을 송환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탈북자를 체포해서 두 눈을 가리고 입에다 자갈을 물려 가지고 판문점으로 끌고 가서 북한에다 넘겨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는 분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탈북자 그분들이 탈북 진짜로 한국에 탈북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진짜로 귀순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잡아서 보냈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우리는 그분 오기 전에 벌써 우리 정보를 통해서 우리 정보원들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 내막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자 아니에요. 16명 중에 살인자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군대도 못 가고 몸이 아주 그냥 영양실조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16명을 죽입니까? 그리고 그 배에 어떻게 16명이 탑니까? 그리고 설사 탔든 안 탔든 죽었든 살았든 간에 일단 탈북자가 북한에 한국 땅에 왔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에서 넘겨버리니까 바로 넘겨버렸잖아요. 탈북자를 이제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이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 세워서 탈북해 왔는데 한국의 지금 탈북자 정권이 한국의 공산주의 정권이란 말입니다. 빨갱이 정권. 문재인은 빨갱이 정권이고 간첩 정권이고 북한의 종북 정권이라고 이 문재인 이놈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탈북자들 말입니다. 이렇게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탈북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지금 탈북자 단체장들 지금 아무 활동 북한을 위해서 아무 활동도 못해요. 꼼짝 못하게 지금 말입니다. 사무실 다 내쫓고 후원금 다 자르고 그리고 직장에 치지만 직장에서 잘라버리고 이 짓거리 한다고 이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되고 복음 통일되면 우리 이제 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 내릴 겁니다. 이 지금 탈북자를 북송한 이 죄를 우리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탈북자를 북한을 송인한다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몇십 년을 투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탈북자를 북송하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파 여러분, 우파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한국 정권 지금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공산주의 빨갱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국의 미주에 계신 우리 한인 농포들도 이 돌아가는 시국, 그리고 북한이나 우리 남한의 지금 이 공산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걸 잘 관찰하시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흡수 통일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열심히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보다 이 문재인 정권을 먼저 거꾸로 들여야 되겠어요. 이 나쁜 놈들이란 말입니다. 옛날부터 말입니다. 때리는 시미보다 말이 말린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도 나쁜 놈이지만 그놈보다 거기 비토먹는 이 문제 같은 놈도 더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열심히 더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 그리고 김정은 정권 타도하는 그날까지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